오늘의 뉴스9입니다.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여야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였습니다. 특검 촉구 피켓을 부착했다가 여당 항의를 받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.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를 잡으면서 앞으로 수사가 유 전 본부장 윗선으로 확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검찰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일부를 고깃집과 마사지숍 등에서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. 윤 의원은 공적 업무나 복리후생 비용으로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. 갑질 논란을 빚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.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골목상권 침해 지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. 코스피가 동시다발적 악재 2% 가까이 급락하면서 반년 만에 3,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